소니와 마블의 극적인 협상을 통해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부터 마일스 모랄레스의 스파이더맨까지 현재 영화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지난 2021년 개봉했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는 다신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과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까지 만나게 되며 스파이더맨 덕후들의 눈물샘을 자극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찬란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만 남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최근 스파이더맨 덕후들에게 충격을 안겨줄 미친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원조 스파이더맨 토비 맥과이어가 샘 레이미 감독과 함께 스파이더맨 4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이미 2011년 스파이더맨 4의 제작 소식이 들려왔다가 한번 엎어진 적이 있던 만큼 이번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현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스파이더맨 4에 관한 이야기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무비트리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슈퍼히어로 영화 중 가장 힘든 일을 겪은 히어로라고 하면 주저없이 스파이더맨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작권 문제로 오랫동안 실사화되지 못하고 시나리오만 이리저리 떠돌다가 2002년 샘 레이미 감독과 토비 맥과이어가 만나 비로소 실사 영화로 탄생했던 일명 샘스파 1. 오랜 세월 동안 시나리오만 만지작거렸던 탓이었는지 영화는 정말 잘 뽑혔고 대중들에게 스파이더맨이라는 슈퍼히어로를 각인시키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이어서 2편과 3편 역시 흥행에 성공하며 스파이더맨에게는 승승장구할 날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더욱이 소니 픽처스가 3편의 작품을 더 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스파이더맨 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죠. 하지만 이는 보기만 해도 짠한 스파이더맨의 기구한 역사의 시작이었으니 스파이더맨 3는 완성도 높은 1, 2편의 영향으로 개봉하자마자 3일 동안 1억 5,111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북미 사상 최고의 주말 흥행 수입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작품이 그렇게 완성도가 높지는 않았던 터라 로튼 토마토 평론가 지수가 63%에 그치더니 결국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 가장 최악의 평점을 받고 말았죠. 사실 영화가 이렇게 엉망이 된 데에는 샘 레이미 감독보다는 당시 스파이더맨의 인기에 눈이 멀었던 소니 픽처스의 책임이 있었는데요. 원래 샘 레이미 감독은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 된 계기인 벤 숙부의 죽음, 피터 파커, 해리 오스본과 메리 제인의 삼각관계, 피터와 해리의 복수와 우정처럼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했지만 흥행을 위한 자극적인 전개, 수많은 빌런을 등장시키고자 한 소니 픽처스의 욕심 때문에 스파이더맨 3는 그야말로 대차게 말아먹고 말았죠. 완벽한 영화를 위해 노력했던 감독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저것 좋아 보이면 무리하게 다 넣으라고 하니 깔끔한 시나리오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때문에 샘 레이미 감독과 충돌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돌이 컸던 부분은 바로 베놈의 출연이었다고 하죠. 베놈이 스파이더맨 악당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이기에 만약 스파이더맨 3에 베놈이 출연한다고 하면 팬들의 반응은 역대급일 게 분명했으니까요. 문제는 감독은 베놈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넣을 생각도 없었는데 소니는 어떻게 해서든 넣으라며 무리하게 지시를 했었다 합니다. 이 때문에 스파이더맨 3에는 수많은 악당들이 출연하며 영화를 보는 내내 이게 무슨 스토리인가 싶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스파이더맨 3는 크게 망할 수도 있었지만 전작들의 인기에 힘입어 성공하였고 이 때문에 스파이더맨 6까지 기획하는 사이 스파이더맨 4와 스파이더맨 5의 촬영을 할 행복 회로까지 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샘 레이미 감독은 3편에서 자신의 커리어 역사상 최악의 영화를 만든 탓에 인터넷에서 스파이더맨 3의 호평을 그대로 보고 상처를 받았으며 스파이더맨 4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고 이마저도 매력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자 팬들을 더 이상 실망시킬 수 없다는 마음에 소니에게 그만두고 리부트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거기에 원조 피터 파커 역의 토비 맥과이어 역시 감독이 샘 레이미가 아니면 하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스파이더맨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담으로 샘 레이미 감독은 스파이더맨 3 이후 촬영하였던 오즈 그레이트 앤드 파워풀에서도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좋지 못한 영화를 만들어내자 결국 영화의 연출계를 떠나게 되죠. 그러다 오랜 기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영화의 연출을 맡게 된 것이 2022년 개봉했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쩌는 인기에 눈이 멀었던 소니 픽처스의 영향으로 황금알을 낳던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이후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리부트되기도 했지만 그 역시 소니의 입김으로 말아먹으면서 이제는 마블의 스파이더맨만이 남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 스파이더맨 3에서 샌드맨 역을 맡았던 배우 토머스 헤이든 처치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 배우 토머스 헤이든 처치는 코믹북.com과의 인터뷰에서 토비 맥과이어와 샘 레이미가 이끄는 스파이더맨 4에서 다시 한번 스파이더맨의 악당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오래전부터 스파이더맨4를 위해 샘 레이미 감독이 토비 맥과이어와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인정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스파이더맨4에 카메오로 출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실제로 2022년 4월 샘 레이미 감독은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 토비와 다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의 촬영 이후 마블 세계관에서는 그 어떤 팀 구성도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죠. 마블이 현재로선 그것에 관심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고 물론 그것이 스파이더맨이 아닐지라도 토비와 함께 일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샘 레이미 감독이 토비와 함께 돌아오는 영화가 스파이더맨4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한 팬이 스파이더맨4 제작에 대해 소니 픽처스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현재 샘 레이미 감독과 토비 맥과이어가 만나는 스파이더맨4가 다시 한번 제작될 가능성이 불붙여지고 있죠. 배우 토머스 헤이든 처치가 스파이더맨4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화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인 만큼 그저 루머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만약 샘 레이미 감독과 토비 맥과이어가 만나 다시 한번 스파이더맨4가 제작된다면 과연 무슨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까요? 소니의 무리한 욕으로 결국 취소되고 말았던 스파이더맨4. 이 소식은 그동안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사랑했던 팬들은 물론 제작진들에게도 아쉬운 소식이었는데요.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나머지 스파이더맨4의 스토리보드를 담당했던 일러스트레이터 제프리 핸더슨은 스파이더맨4의 스토리보드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공개된 스토리보드에선 이미 우리에겐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빌런으로 익숙한 벌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벌처는 또 무슨 이유에선지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고 그것을 발견한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디는 그런 벌처와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죠. 또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빌런이었던 미스테리오가 등장하고 그를 경찰서에 데려다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외에도 이번에는 블랙캣 역에 무려 배우 앤 해서웨이를 캐스팅했었으며 그녀는 여성형 벌처인 벌처리스로 변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샘 레이미 감독은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가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공개한 제프리 핸더슨은 스파이더맨3의 실패를 뒤엎고자 제작진들 모두가 엄청난 노력을 했으며 만약 제작되었다면 엄청난 영화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미 마블판 스파이더맨에서 벌처와 미스테리오가 등장한 만큼 만약 스파이더맨4가 제작된다면 두 빌런을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샘 레이미 감독의 발언을 빌리자면 멀티버스의 사가가 열린 만큼 이제는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스파이더맨4는 벌처와 미스테리오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언젠가는 제작될 수 있어 보이는 스파이더맨4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설레게 해줄까요? 원래대로라면 2011년 5월 6일 개봉했었을 스파이더맨4. 하지만 소니 픽처스와 감독의 불화로 인해 결국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해당 영화의 스토리보드를 맡았던 제프리 핸더슨이 만약 제작되었다면 역대급 영화가 됐을 것이라고 말하는 만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작될 수도 있어 보이는 스파이더맨4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토비의 스파이더맨이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실 것 같으신가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 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an I take you there? Back to when we felt like this was forever. Can I?